자, 가뭄을 길게 겪다가 어젯밤부터 비가 많이 내렸는데, 진짜 지금 저 흘러가는 운물을 보세요. 제가 마치 젊을 때 학창 시절에 텐트를 들고 산에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있죠. 운무 같기는 그런 지금 기분이 막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를 들고 나왔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기타를 치면서 아르페지오를 한다, 뭐 스트로크를 한다, 그리고 뭐 전주를 친다, 간주를 친다, 뭐또뭐 멜로디를 친다, 오브리를 한다, 이런 건 이제 기타를 다 치는데, 우리가 보통 기타를 친다, 좀칠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누구 앞에서 야 그럼 기타 한번 쳐봐라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하기야 그게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개그하는 사람한테 야 개그 해봐라, 노래하는 사람한테 야 노래 한번 해봐라, 참그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아니, 어디 가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만일 기타를 좀 친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기타를 딱 잡았다. 그럼 그렇다고 뭐 사람 앞에서 기타를 친다는 게 사실은 반주만 할줄 아는 거죠, 그죠? 내가 연주를 할줄 모른다 그래. 반주는 노래를 부르는데 받침으로 해주는 게 반주고, 연주는 노래 안 부르고 내가 뭔가를 이 기타를 가지고 상대를 그 뭔가를 감동을 주게 하는 것이 연주단 말입니다. 반주와 연주는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연주를 한 곡, 한두 곡 정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두 곡이 아니라 많으면 좋죠. 그런데 이제 만일 그냥 여러분들이 연주를 일반적으로 그냥 오브리 치듯이 기타를 가지고 말 너의 침묵에 뭐그 이루질 순서 할지나, 그러면 쳐줘도 사람들이 기타 잘 친다, 뭐 듣기 좋다, 너무 잘 친다 뭐 이런 자꾸 내 현혹되지 말고 그냥 듣기 좋다, 좀 친해, 그냥 이런 소리를 듣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발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거를 꼭 고수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내가 고수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당신이 무슨 고수냐고 나한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참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그죠? 나보고 고수가 아닌데 고수 튀는다고 하는, 그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들은 정말 그 댓글 자체를 보면서 내가 헛웃음이 나옵니다. 헛웃음이 나와. 참 수준도 참 보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단 말입니다. 선생은 서울대학교를 안 나와도 학생들 보고 서울대학교를 가려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가려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 선생은 서울대학교를 안 나와도.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당신이 서울대학교 안 나와놓고 무슨 서울대학교를 가? 그게 수준이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는 기타를 어쨌든 유튜브에서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수가 나아지려면 이런 의미로, 고수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물론 댓글을 이제 집었어요. 집었는데, 그런데 나보고 또 따질 사람이 있습니다. 따지다기보다 나를 핀잔 주려고, 나를 이제 일부러 이제 폄훼하려고, 뭐야 조천장이 무슨 고수라, 저 고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죠? 제발 좀 수준 낮은 좀 댓글 좀 달지 마시고, 좀그 뭐고 남을 좀 그렇게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그런 걸좀 자랑은 기분 좋게 여기는, 그런 쾌감을 느끼는, 그런 아주 어린애적인 그런 좀그 생각을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꼭 그런 사람이세요, 그죠? 그런 어리석은 그 발상은 좀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수의 맛을 내려고 하면 적어도 한곡 정도의 연주곡을 하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다기보다는 다 설명 안 해주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잘 봐요. 이걸 들어봤죠?
아프리카 얘기했죠. 벤처스라는 그 오래전에 60년대 70년대 아주 활동했던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이 기타 그 연주곡으로 해냈던 장고라는 거죠. 그렇죠? 장고 서부 영화에 나오는 장고 그 영화 뒷배경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아주 코를 막 그리나 이런 걸 꼭 해야 된다는 의무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싶고 저는 제 기준에서 제가 기타를 쳐온 과정에 저도 지금 완벽하게 전문가처럼 고수처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핀잔을 주는 고수처럼 잘 못 치지만은 동호인으로서 그냥 기타를 즐기는 아마추어로서 이거를 연습해오면서 이제 많은 그래도 기타의 발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연주곡을 치게 되면 기타 첫째 좋은 것이 이저 하이 코드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멜로디 피킹 그 다음에 또 스케일을 알게 됩니다. 자, 이 곡은 좀더 가까이 와서 한번 봐줄래요? 이 곡은 A 마이너로 시작합니다. A 마이너로 이라는데 요게 A 마이너 여러분 A 마이너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A 마이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A 마이너를 여기서 기준납니다. 자, 이게 무슨 형이에요? E 마이너 형이죠. 여기 E 마이너처럼 생겼죠. E 마이너 형인데 두 박자씩 갑니다. 자, A 마이너 한 박자, D 마이너 두 박자, A 마이너 한 박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 하고 그다음 따라다다 하는데 라하고 도하고 사이를 이렇게 손가락 벌려서 하는데 이런 걸 이제 해머니 분위기라 그러죠. 딱 치면서 빨리 땡기면서 놓아줘야 됩니다. 치는 건 한 번만 친다고요. 치는 건 한 번 치는데 소리는 세 개가 납니다. 이것도 처음엔 안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쳐야 됩니다. 안 되면. 그러나 모든 것은 반복 완성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랄라도라 솔미레도 다시 따라다다다다다 미까지 쳐주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따다다다다다단 짠짠짠짜짜짜짜 여기까지는 자 잘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을 때부터 벤처스 음악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연주곡이라는 하나의 파트를 제 나름대로 해서 상하이 트위스트 이쪽이죠. 상하이 트위스트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제 웍돈논 있죠. 웍돈논 제가 제 홈페이지 가면 이게 연주곡이 다 있습니다. 해놓은 거 다이아몬드에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봅시다. 파이프라인 여러분 잘 아는 파이프라인 짠짠짠 눈눈눈눈눈눈눈눈 띵딴 그다음 엘빈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빙 기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치볼 만해요. 그 다음에 기타맨 있죠? 기타맨 그 다음에 이제 장고 중요 순서대로 제가 해놨습니다. 장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악보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악보를 인터넷에서 뽑아도 되고 지금 I Love Song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회원가입해서 사이트에서 뽑아도 되고 돈 주고 사도 되고 또 제가 또 벤처스 연주곡만 따로 또 책을 또 구매를 할 수 있죠. 그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는데 이제 그 악보를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악보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대충 외우지 말고 A 마이너 짠짠 짜짜짜 D 마이너나 그다음에 따다다 디다 그리고 악보의 길이 악보가 16분음표인지 8분음표인지 그다음에 같은 음을 칠 때도 여기 봐요. 여기는 16분음표 되는데 세 번째는 그냥 따따다 디따 띠다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따따다 디따 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따라다다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할 때는 이렇게 한다면 그냥 따따다 따다다 이런 미세한 것까지 악보를 보면서 여기가 해머링 풀링을 해야 될 것인지 그냥 음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란 말입니다. 키포인트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멜로디 나갈 때 볼게요.
이런 데는 이제 밴딩으로 조금 이렇게, 여기는 밴딩 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음이 남을 때는 밴딩이라는 것은 음을 아래위로 이렇게 구부려주는 걸 밴딩이라고, 밴드라는 말이 구부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일본 말로 하면 촉킥, 일본 사람들은 이걸 촉킥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 때는 우리가 왜 고수들 막 기타 치는 거 보면, 전자기타 같은 치는 거 보면, 전기기타 같은 치는 거 보면 이렇게 한 번씩 막 긁죠. 사실 이거는 그냥 일종의 이제 슬라이딩 퍼포먼스인데, 그냥 이렇게 너무 힘을 줘서 긁으면 안 되고, 오면서 싹 긁습니다. 이것도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반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드럽게 돼 갑니다. 이것도 민데, 레샵에서 미를 이렇게 긁어주면 반음 소리가 딱 올라오면서, 그죠? 자, 그럼 잘 봐요. 이게 지금 A 마이너잖아요. A 마이너를, 지금 카메라가 혹시 위에서 비추면 그럴 때 조금 앉아서 살짝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서 한번 보여줘봐요. 자, 이게 A 마이너니까 A 마이너는 라가 대표음이거든요. 그럼 요게 라다 말입니다. 라. 라, 시, 도, 라부터 나가다.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가 이리 가죠. 시가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이리 가거든요. 다시 해봅시다. 자,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그러니까, 이런 연주곡을 한국을 연습하다 보면, 아, 야, A 마이너가 여기서 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루시라솔파미레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손가락 연습이 되는 거예요. 전체 해봅시다. 자, 이런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깨우쳐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조천장이 잘 치는가 못 치는가 걸 보는 게 아니고, 또 이 곡이, 이 곡을 그 여러분들이 지금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연습하는 그 키포인트를 중간중간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악보를 들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서 악보를 가지고 이제 연습하는데 써먹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마이너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죠? 그럼 D마이너는 그대로 내려오면 이게 D마이너잖아요. 그죠? D마이너. 여기는 A마이너, D마이너 두 개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죠? 이제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짠, 짠. 다다다다다 미까지 다 추자 됩니다. 미치고 다시 짠. 하고 한 여기서부터 음이 나갑니다. 미미레 미미미 미미미레 도미 미미미레 도미 라시도레미 이렇게 나갑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런 건 여러분 해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빡빡빡. 자. 지금 저는 이제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피킹으로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정수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자꾸 잘 치고 속된 말로 고수가 되고 이제 아주 숙련자가 되면 여기서도 자기 나름대로 변형을 막 넣는 거예요. 이제 그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하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이 파트가 나옵니다. 이 파트는 치는 방법이 민민민 요게 이제 도샵이네, 그죠? 민민민 도샵시라 그다 반음씩 내려옵니다. 요거 하는 것이 치는 방법이 A 그 다음에 A 플랫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F, G, 이런 식으로, F, E, E 플랫,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네 개만 해서 여기서 이제 발휘하는 식이죠.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순수하게 그 코드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악보에 만일 여기 예를 들어서 악보에 짠짠짠 짠짠 A 플랫 G 이렇게 발음이 내려가는 이런 게 있다면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처럼 코드 형태로 칠 것인지 이렇게 멜로디를 칠 것인지 이거는 자기가 이제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하고 합주할 때는 뭐 내가 만든 파트가 코드다 내가 만든 파트다 멜로디다 그러면 하지만은 내가 혼자 칠 때는 내가 이걸 가지고 화음으로 칠 것인지 멜로디 칠 것인지 이건 이제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럼 다 됐죠. 거의 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A 마이너 G 요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는 A 마이너 G 그 다음에 B마이너로 와서 B마이너 이제 원음씩 내려가는 거죠.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곡의 전반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강의 영상이라고 하면 제가 밑에 악보를 띄워놓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지금은 강의라기보다는 중장년 기타 고수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이 곡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봐도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나요. 나는 막 모르겠는데 하나 모르는데 지금 무슨 말이고 하면서 막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기타는 수준의 악기고 단계의 악기고 이행의 악기입니다. 이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앞에 걸 반드시 수행을 해야 앞에 걸 끝내야 뒤에 걸 할 수 있는 악기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피킹도 제대로 못하고 악보도 제대로 볼 줄 모르고 노래하고도 제대로 못 치면서 이걸 도전한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느냐 이거. 하지 말라면 지금 내가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중에서 혹시나 이런 걸 앞에 전제를 했잖아요. 누가 기타 한 곡 쳐라 그럴 때 적어도 연주 한 곡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싶은 사람이 파이프라인하고 뭐 치는데 나도 조촌장 이야기 장갑 쳐볼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이 영상 1000명 본다 하면 한 10명 정도 한 30명 정도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금 해당되는 내용이지 초보들에게 지금 이걸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꼭 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뭐든지 사람의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체 항상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걸 이야기해 줄 때는 나한테 해당되는 것만 생각해야 되지. 지한테 자기는 A마이너가 이래 생긴 줄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설명해도 됩니까? 보지 말고 나가시라고. 그래서 보지 말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제목부터도 보지 말라고 여러분. 아예. 제가 중간에 말씀 많이 드리지만 기타를 회원도 가르치고 회원 아닌 분도 오시면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하고 상대할 때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바로 그겁니다. 이행과 수순을 밟고 단계를 밟아서 가는 사람은 가르치기도 편하고 발전도 빠르고 또 수월해요. 재미도 있고. 그런데 자기의 실력보다는 정돈되지 않은 막 공부를 해놓고 훌쩍 뛰어넘어서 막 빨리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가르쳐보면 정말 답답해요. 힘도 들고 그러고 말도 안 되고 여러분들 지금 그 중에 한 사람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기타는 수준의 악기고 단계의 악기고 이행의 악기 자기 수준별로 놀아야 되고 단계를 거쳐야 되고 반드시 앞에 걸 수행한 해야지만이 되는 이행의 악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내가 이제 장고를 이제 한번 쳐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봐요. 어떻게 하든지 손들 한번 보고 보세요. A 마이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은 뭐 두 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이제 여러분 느낌 알겠죠, 그죠? 이런 장고가 사실은 비교적 그 파이프라인이나 뭐 기타면 이런 게 비하면 장고는 수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장고 한 곡을 터득하고 나면 A마이너 여기에 있는 스케일을 달게 되고 그 다음에 해머링 풀링에 대한 이 손가락 이봐요. 제가 지금 좀 치고 나니까 손가락 안 봐요. 벌써 이게 지금 굳은살이 바뀌었던 게 막 드러나죠. 이런 식으로 손의 힘을 기르는 훈련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피킹도 연습이 되고 강약 조절 연습되고 그러니까 이 한 곡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하루에 한 2시간 쳤다고 오늘 하루 완성되는 게 아니고 오늘 정도 치고 또 한 이틀 후에 치고 또 일주일 후에 치고 또 한 달 후에 치고 또 내년에 치고 후내년에 치고 몇 년을 이걸 치다 보면 중간중간 한순간에 음이 하나씩 틀리는 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교정이 간단 말입니다. 그게 아마추어 기타 동호인의 행동이에요. 어느 하나를 쳐서 완벽하다고 내 머리 남아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 또 치고 저는 지금 오늘 이 날씨 딱 보고 장골 치고 싶어서 기타 들고 치다 보니까 F도 안 걸고 그냥 요 식당에 있는 그냥 일반 기타를 가지고 그냥 시간이 나서 한번 치면서 이걸 사람들한테 설명 한번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지금 카메라 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타를 생활화하듯이 이걸 누구한테 뽐내고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한 곡 정도로 치면 기타 실력이 이 손하고 운지하고 이 피킹 실력이 싹 늘어납니다. 자 한번 쳐보세요. 감사합니다.